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서 옥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고로 잡혀가잖아요. 그 사건을 사건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이죠, 그렇죠?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순종의 대가로 이제 끌려갑니다. 성경에서도 아무리 강한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붙어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거든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아사아 왕에게는 한 30만의 이제 유다 군인과 그리고 한 28만의 이제 베냐민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와 세라의 연합군이 100만의 대군과 함께 병거 300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아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게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저도 성장하면서 그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제가 약한 자로서 상대하는 경우를 많이 좀 종종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떠올리는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아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대는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른이고 그래서 또 상황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 피할 길이 없는 그쵸? 그러한 환경에 닥칠 때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게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이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것처럼 아사가 이스라엘이 강한 적군을 대항할 때 적군이 너무 강압적이죠, 그렇죠? 그래 강압적인데 분명히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그렇죠 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또 이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또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천사인지 복병인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이 말씀은 참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가 제가 예전에 본 장면이 뭐냐면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예요. 그런데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덩치만 클 뿐인데 조그만 아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죠? 기겁을 하면서 아빠 뒤에 딱 숨는 장면을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참 저 모습이 아이의 모습이 여호사밧의 모습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걸 지금 경험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아이가 이 그 강아지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빠 벌을만 쳐다보듯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 강한 대군 앞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찬양대를 세우게끔 하시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이 백만의 대군을 다 무찌르시는 자기들이 칼을 한번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연합대군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대군이었지만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포로로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했더라면은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전혀 포로로 잡혀갈 그런 빌미가 전혀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톡톡히 치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 쭉 보면은 포도원에서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2000년 유럽에서 방랑 생활을 할 때에 포도원을 심어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리고 뭘 해도 별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 슬픈 역사가 이 2000년 유대인들의 그 유럽 방랑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항상 돈을 모으죠. 그렇죠? 금을 모아서 금으로서 도망가고 이주하고 이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디아스포라의 그런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게 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성취가 됩니다. 참 어떻게 모세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싶을 정도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이제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는 이제 로마죠. 그렇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퀼라라는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문양이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그 아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치러오게 하신다. 그래서 흉악한 민족으로 인해서 성벽이 헐리고 52절에 성벽이 에워싸이고 헐리는 그런 역사가 또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6절에 보면은 5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자식을 먹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성경에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먹자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집 자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니네 집 자식 먹자고 하니까 우리 자식 숨겨놓은 거예요, 아기를. 그래가지고 이 소동이 왕에게 들려서 사마리아 왕 성에게 들려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에도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요세푸스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마리아라는 한 가정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까지도 이름을 역사학자다 보니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 비참한 사건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는 엘르아살이고 딸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자식을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참 비참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포로가 되고 쫓겨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비극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답은 쉽습니다. 정답은 너무 쉬워요. 아, 내가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아,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겠다라는 그 한 마음만 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품으로 품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지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시죠. 그렇죠?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형편과 상황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극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비극까지 닥쳐있는 이 상황은 드문 것 같아가지고 참 우리가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닥쳐진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천국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